안녕하세요, 조준입니다. 피부가 이성에게 굉장히 많은 어필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피부가 좋아지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면 피부가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지금은 피부가 좋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는 편인데 사실상 제 피부가 그렇게 좋은 피부는 아니었어요. 어릴 때 저는 아토피도 있었고 피부가 워낙 약해서 곰팡이가 난 적도 있었고 또 복합건성이라고 굉장히 유분은 많은데 피부 속에 수분이 부족한 그런 피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됐어요. 그래서 피부과도 굉장히 많이 다녔고 제품들도 막 화장품들도 엄청 다양한 화장품들을 이것저것 되게 많이 사용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제가 하는 일이 운동이고 또 촬영이다 보니까 메이크업도 되게 자주 하고 촬영하면서 땀이 났는데 바로 씻기 어려운 상황도 많다 보니까 피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가끔 가다가 제가 막 뭐 너무 정신이 없어서 피부 관리에 조금만 소홀해져도 피부가 뒤집어지고 막 트러블 나고 막 홍조 생기고 막 여기 막 각질 서고 막 이럴 정도로 제 피부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피부는 타고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피부도 몸이랑 똑같아요. 저희가 몸도 타고난다고만 해서 굉장히 좋은 몸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피부도 똑같아요. 피부를 타고나신 분들도 정말 너무 말도 안 되게 타고나신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관리를 꾸준히 해주셔야만 좋은 피부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는 세안입니다. 세안을 꼭 해주셔야 돼요. 세안 막 뭐 물세안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세안은 우선은 기상 직후에 가벼운 세안. 물세안만이 아니라 가벼운 세안. 일단 자면서도 굉장히 많은 노폐물들이 피부에 달라붙고 또 배출되고 하기 때문에 아침 기상 직후에도 세안을 꼭 해주셔야 돼요. 세안을 할 때 강하게 문지르면 안 됩니다. 이 강하게 문지르는 행위 자체가 피부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줘요. 가능하면 부드럽게 이쪽으로 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 손가락의 힘이 가장 약하기 때문인데 그만큼 굉장히 피부에 데미지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제품인데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능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기능성보다 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자극이 되지 않느냐입니다. 피부가 자극이 되지 않아야 피부가 건강해지겠죠. 우리도 스트레스 받으면 지치고 힘들듯이 피부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품을 선택을 할 때에도 모든 이제 대부분의 제품들 같은 경우에 기능성을 잡기 위해서 많은 화학 성분들이 들어가요. 화학 성분이라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화학 성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의 피부에 도움을 주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란 말이 있죠. 좋은 기능성을 주는 대가로 피부가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뭐 어떤 부분에서는 좋아지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피부에 자극이 되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화학 성분들이 많이 배제된 제품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년 정도 사용해온 제품이 있는데 제 유튜브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계속 아실 거예요. 이 제품의 장점은 기능성이고 뭐고 그 전에 피부에 스트레스를 주지 말자가 아이덴티티예요. 일단은 피부에 자극이 되는 것 같은 성분들을 일단 우선 배제하고 시작을 하자 이거였기 때문에 제품 자체가 굉장히 순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아무리 좋은 제품을 써도 피부 타입에 맞지 않으면 트러블 나시는 경우 굉장히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막 비싼 거 막 20만원 주고 샀는데 막 트러블 나가지고 막 곤란하고 이런 경험을 저도 했거든요. 그 원인은 사실상 기능성을 잡기 위한 화학 성분들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사용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 근데 진짜로 이거는 제가 막 뭐 막 아 이거 막 판매원 같다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정말 괜찮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쓰는 제품이 뭐냐면 이 셀지온이라는 제품인데 제가 이거 돈 받고 지금까지 올렸던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냥 제가 사용하는 거 제 뭐 영상에 나와야 될 때마다 그냥 들고 가서 썼던 건데 정말 전 이거 6개월째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피부에 정말 안정감이 많이 생겼어요. 피부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덜 받는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제가 홍조도 되게 심하고 유분은 많은데 약간 좀 건조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여기에는 뭐 홍조를 잡아준다 이런 말은 없는데 저는 홍조가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제가 홍조가 되게 심했거든요, 원래.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제품을 솔직하게 그냥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한테 이거에 대해서 공구에 대한 제안이 왔었는데 공구 혹은 뭐 브랜디드 영상을 만들어줄 수 있냐라는 제의를 하는 메일이 왔을 때
저는 굉장히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로 저한테 제품 어떤 거 쓰세요? 피부가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 드리기가 너무 힘들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제가 이거를 5만 정도 됐을 때 5만 이벤트로 내가 사용한 제품들을 사서 선물로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 10분 정도를 뽑아서 그랬는데 이게 또 유튜브 정책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그걸 접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연하짱 누님을 불러서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번에 딱 브랜디드 광고를 할 거냐 공동구매를 할 거냐라고 여쭤봤을 때 저는 공동구매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제 진짜 마음은 그냥 정말 제 구독자분들이 정말 피부가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공고를 하게 됐고요. 정말 제가 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거를 진짜 거기 가가지고 진짜 막 최대한 싸게 제가 진짜 최대한 싸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왔거든요. 그렇다고요. 그냥 제 마음은 이렇고 그냥 꼭 뭐 구매하셔야 된다 구매해라 이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그냥 만약에 민감하신 피부를 가지고 계셔서 정말 내가 어떤 제품을 선택할 때 뭐 실패한 경험이 많으신 분들 지금 아직 화장품 고민하고 계신 분들 홍조가 있거나 약간 건조한데 유분기가 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최대한 이렇게 깎아가지고 진짜 네이버 최저가보다 훨씬 깎아놨어요. 진짜 최저가로 파는 것보다 훨씬 깎아놨거든요. 만약에 이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인스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선크림이에요. 선크림을 꼭 발라주셔야 합니다. 진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선크림에 대해서 놓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선크림은 정말 꼭 발라주셔야 하는 거예요. 저희 피부의 노화의 원인이 그 무엇보다도 자외선과 적외선인데 자외선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피부를 노화시키고 적외선 같은 경우는 피부에 열을 올려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피부에 홍조라든가 여드름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어쨌건 자외선, 적외선 둘 다 피부에 안 좋습니다. 선크림을 사용하시면서 꼭 피부에 햇빛이 직접적으로 데미지를 주는 것을 막아주셔야지만 좋은 피부를 가지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노화 방지도 되실 거고 그 어떤 좋은 노화 방지 뭐 이런 크림을 쓰는 것보다도 선크림으로 태양의 공격을 막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피부를 좋게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짜로 세안 그리고 제품 잘 사용하시고 선크림까지 이렇게 잘 해주시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더 좋은 피부를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스스로도 언제나 노력을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할 거고 네 어쨌건 영상 언제나 봐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